자유로운 국제인으로서의 건축가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이타미 준이라는 이름의 예명을 만드셨었죠. 일본의 기시지만 한국성이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구나. 시간 다되고 다소가 아나타는 이쇼니아르 겐치와 すごくこう 오라를 発するようなそういうものの 建築を 一緒に作りませんかね? 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るんだろうな 이타미 선생은 일하는 사람 분위기 내한테 맞는 각을 만든다. 이 각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역을 할 수 있었는가. 아버지, 저 대나무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뀌거나 이렇게 썩지 않아요? 그걸 의도한 거야. 그게 시간의 맛이지.